더위 때문에 또 힘든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폭우 때문에 또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정치권을 보아도 또뭐 사회를 보아도 그렇게 또 시원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교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또 마음을 또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언가 또 이렇게 좀 시원하고 숨통을 열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춘천에 꽃돼지 분식이라는 그런 떡볶이 집이 있었습니다. 다섯 평 정도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이 분이 항상 저렴한 가격에 아주 푸짐하게 떡볶이를 팔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 떡볶이를 먹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이 분은 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외아들도 내종량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아픔이 있는 분입니다. 이 슬픔을 이제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제 떡볶이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팔면서 그렇게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행복해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앞에 큰 도로가 생기면서 이 떡볶이 집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월세 10만 원 되기도 어려운 할머니에게 새 가게를 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숨 쉬고 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 일반에서 새로운 가게의 보증금을 한번 만듭시다. 저는 가게 간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하겠습니다. 가게 내부 공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32년간 인연을 맺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이죠. 어린 시절에 그 푸짐하게 주셨던 그 떡볶이의 맛을 잊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가게가 오픈하는 날 할머니 눈물 펑펑 쏟으시면서 또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감격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렴한 가격에 그릇 가득 떡볶이를 퍼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각박한 삶 속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작은 사랑의 손길들이 살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통해 만들어진 이 행복은 주고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과 이 사랑의 손길들 이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이 정말로 따뜻한 마음과 이 사랑의 손길들을 이렇게 퍼뜨릴 수 있고 그 배려와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각박하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사람들에게 숨통을 열어주고 소망을 주고 또 살맛나는 삶을, 삶을 기대할 수 있게,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로, 손길로 작은 배려와 사랑을 홀씨처럼 퍼뜨려서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행복한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라는 것은 일이 다 끝났거나 뭐 지나가 버린 것이지요 완료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나갔고 끝났으니까 미련 갖지 말라 끝나버린 것을 설명할 때 이미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직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미처 다 끝나지 못할 때 아직 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준비해서 다시 노력하고 도전하자. 이렇게 쓸 때는 아직도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과정 중에 있고 결과가 나지 않았으니까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는 것이 달리기 경주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름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끝에도 오늘 본문 14절 끝에도 달려가노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달리는 거다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달리는 거란. 경주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사도 바울이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인생도 달리는 것이고 사명도 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활동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는 곳입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은 얻을 것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룰 것다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얻을 것이 있고, 아직도 이룰 것이 있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고, 이미 이루었다면, 막 완료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잡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과정 중에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인생과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남아 있다는 것, 해야 할 일이 아직 있다는 것, 꾸고 있는 꿈이 여전히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잡을 것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꿈꾸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과거의 영매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이루기 위해, 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어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그 창조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재창조다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쪽잠을 주무시면서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신 듯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루실 일이 남아 있는 듯 공생의 내내 부지런한 모습으로 일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달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자체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고 누려서 안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받고 얻고 그것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달리는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역동적인 삶을 꿈꾸며 노력하신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체하는 인생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달리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세만큼, 나이만큼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8개월을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여전히 잘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춤거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십니까? 달려야 되는 인생입니다. 또 달려야 되는, 그러한 삶이어야 되는데, 지금 인생길 사명의 길잘 달리고 있는가, 아마 이 가을의 문턱에서 한번 점검하시고, 그래서 금년도와 앞으로 여름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달리는 인생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달리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좋지 않은 일 생각나면, 마음도 몸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큰 허물과 죄라면, 이 죄책감이라는 짐이 우리를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또잘된일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신이 한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으면 교만은 잘 달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은 신앙적인 교훈만 남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안 좋은 내용,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가를 기억하고, 좋은 일, 잘한 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사랑 가슴에 새기면서 그 내용이 잘 달리는데 짐이 되지 않도록, 족쇄가 되지 않도록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꼭 잊어버리고 잘 달려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맨 앞에 여섯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대로 달려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 낭비하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달려감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그 14절에 어떤 목표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때문에 달려간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속보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의미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또 좋은 일들을 사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명으로 부르심이 같이 온 것입니다 내용과 직분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를 뿐이죠. 구원 받았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근데 구원해로의 부르심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구원의 길을 달 생명의 길을 달려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비단 교회를 떠난 것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들을 통해 맡겨 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상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여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상입니다. 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아,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어, 상품을 드리고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일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상품과 상장과 상금은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 일에 동참했던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탈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것이 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에 참여한 것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갈수 있고 또 달려가지 않으면 그 일에서 또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으로 생각하고 생명의 길잘 달려가겠습니다. 사명의 감당하는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달리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11절에 사도바울에 달리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묶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두, 자, 두 단어, 고난과 부활입니다. 자신이 달려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길 달려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요. 결국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를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도 있지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사명 감당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의 고난과 부활이 인생을 살리는 진짜 배기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좋은 아파트를 하나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금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잘 달려가는 이유는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정말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여전히 그 자리에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여전히 동참하는 그 길을 걷고 싶고,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달려가고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는 주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속에서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했듯이, 허도바오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고, 그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짜장면 냄새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짜장면 냄새가 나도 침을 삼키지 않겠다. 다짐하고 중국집 앞을 지나간다. 짜장면 냄새가 내 코를 잡아당긴다. 킁킁 콧구멍이 벌름벌름. 그래도 나는 침을 삼키지 않겠다. 다짐할수록 코가 길어진다. 내 코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짜장면 냄새. 항복이다. 항복. 두손 들었다. 내가 졌다. 짜장면 냄새하고는 싸워볼 수도 없다. 그냥 일상의 작은 일이죠. 근데. 그 냄새를 맡고 침을 흘리지 않겠다고, 주머니를 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 냄새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좀 쉬고 싶고, 자기도 누리고 싶은데,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고, 그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끈을 묶고 다시 허리를 정리면서 천천히라도 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달려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에 버거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laughs> 열심히 달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과 그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좀 힘들고 쉬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다시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시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의욕을 불러 일으키시고 또잘 목표를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야지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잘 달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좀 달리다가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달릴 의지가 있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가 새로운 출발의 자리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어찌 됐던 또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하나님 잘 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출발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잘 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 현재의 자리를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모든 것다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삶을 더듬어보고, 관계와 공동체를 바라보고, 참으로 신앙과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면 또 지금보다 더잘 달릴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맨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허구한 날 환경 탐만 하고 자주 착각하고 과신하면서 시작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움직여야 갈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장거리를 뛰시다가도요. 그래도 조금 힘들어서 걷는 사람들은 또뛸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저앉으신 분들은 다시 일어나서 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힘듦이 있어서 조금 잘 달리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걸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으시면서 또 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제이시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를 가장 큰 병으로 여기고, 죄와 맞서 싸웁니다. 죄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싸워 이겨야만이 전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안 좋은 습관들, 또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 달리는데 불필요한 것들, 장애물이 되는 것 있으면 인정하고, 기도하고 부딪혀야만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가 달리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잡고 발목을 잡아 늘어들린 일이 있고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설치해놓고 달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우리 달리는데 불필요한 짐들 주님께 맡기면 대신 저주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때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잘 점검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금년도 4개월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지 않았죠? 8개월 지나간 거 보면 4개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달려가야 됩니다. 4개월을 잘 달려가야지 남은 인생도 또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또 말씀을 련해 힘쓰시고요.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또 복음 전하는데 힘쓰시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다시 우리 신발끈 맺고 어리 한번 조이고 목표 분명히 하면서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더 즐겁게 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헤매고 있는데 제대로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저앉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달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도전하셔서 또 여력이 되시는 분은 함께 달리는 옆에 분들 등한번 두드려 주시고 마실 물좀 나눠 드시고요. 내로는 뒤에서 으싸 으싸 응원도 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달려 간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지체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 남은 4개월 잘 달리셔서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